안녕하세요. 해그린TV입니다. 어제는 제가, 아직도 몸이 조금 그래서 이랬는데, 일단, 이쪽 한번 보세요. 이쪽에 베란다로 조금 옮겼어요. 서울이랑은 내일부터 영하로 또 떨어지는데, 부산은 떨어져도 영하는 아니고요. 영상 3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저거 하면 돼요. 뭡니까? 라지에타를 조금만 여기 틀어주려고요. 요것도 설탕나무인데, 잡내가 나요, 여기서. 잡냄새가 나는데, 네,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하고 계속 죽어요, 얘가 지금.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두진석 고개예요, 아필레어. 아니, 얘들이 계속 여기에서 고아만 생기고 안 나오더라고요. 에이, 그럼 올해는 안 되려나 봐. 난원을 떠나서. 그래서 막 진짜 이 통째로 물에다 푹 담가 버렸어요. 근데 보세요. 꽃이 다 나오고 있어요. 다 나왔죠? 오, 미안하더라고요. 저 몸이 안 좋고 이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좀. 보세요. 다 꽃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요런 식으로 고아만 자꾸 났었어요. 그래서 몇 대나 줄지는 모르겠는데, 이거를 굉장히 많이 대품이었었는데, 뜯고 뜯고 또 뜯었어요. 이제 오래돼 놓으니까, 그 뒤에서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뒤에서, 이렇게, 여기에서 뿌리에서 많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저기를 더 쌌어요. 쫓겨난 나무에다가 이렇게 해놨는데, 수태를 조금 많이 쌌어요. 그리고 이 파래씨는 어마어마하게 촉을 많이 내주는데 계속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죽는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노도 계시거든요. 얘들은 꽃을 줄라나 모르겠어요. 이 아이 지금 꽃 올라오고 있거든요. 리투이플로럼이 아니고 이 아이가 하나 이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잊어버렸어요. 리투이플로럼은 나팔순석고개였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보라사블라도 내놓긴 했어요. 센타안드레 보라사블라. 네, 그래서 조금 뭐라 그래야 돼요. 옮겨놓고 나니까 조금 정신이 들고. 요거는 안될것 같죠. 호야가. 얘들은 지금 살아남았는데 다만 지금 현재 살아남아있는데 그렇게 추우면 아이들이 몸살을 한다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쑥 지나가 볼게요. 아이고, 요거 포켓너브도 조금 피려고 하고 있고요. 요 아이가 지금 꽃이 줄라나 이런. 확실히 저희는 그게 많이 그거 했어요. 꽃이 빨리 져요. 철피하고 로드겟이는 그냥 여기 있었어요. 요거는 환타지아 지금 꽃 나오려고 하고, 요거 어저께 다육 언니 집에서 보리수 나무. 요렇게 해서 얼마 한대요. 그래서 언니가 아시는 분들에게는 조금씩 판매도 하고, 이렇다고 하거든요. 보세요. 이 아이도 지금 고아가 될지, 꽃이 될지, 보이시죠? 그래서 일단은 이쪽으로 조금을 다 냈어요. 그러니까, 막 비좁고 막 이랬었던 거가 또 여기 내놓으니까 아저씨가 베란다 왔다 갔다 하려면 힘들겠네 해서 아니 언제는 안 그랬어 이러니까는 힘들잖아 그래 알았어 빨리 내가 커봐 아저씨가 빨래 돌리고 빨래 널고 다 해주시거든요 예 보세요 셀카둠 아니, 셀카둠이 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뭐지? 오, 그러니까 다주아님은 우리 거는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 역시 다주아님 잘 키우시는구나. 그걸 제가 조금 실망스러웠었어요. 그런데 세 송이 나왔어요. 셀카둠.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해서 이 뚫린, 보세요. 여기가, 요거는 통이에요. 근데 물이 조금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담아 놓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요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쁘죠? 물들인 종이 같죠? 왈키리아나, 예. 존손이 한 송이 더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한번 보시겠어요? 얘들이 순이 끝도 없이 나와요. 프리물리엄이에요. 그래서 그때 한, 그, 요 줄기에선가 나온 거는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요거 보시겠어요? 한 줄기 나왔죠? 그 다음에 두 줄기 나오고, 그때 요쪽에 꽃몽오리들이 생기기 보세요, 여기. 예, 이게 껍질에 쌓여서 너무 마르거나 이런 못 밀어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쌓여 있었어요. 제가 좀 잘못 맞췄죠? 와, 근데 보세요. 마디마디다, 다. 요것도 나올 것 같아요. 여기도 마디마디. 예, 마디마디 꽃대 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아니, 아무리 우리가 단풍잎을 지으면 꽃이 나온다고 해도 갑자기 그렇게 푸르르던 아이가 갑자기 확 지길래 걱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 꽃이 이 하얀 막들을 이렇게 다 뚫고, 그러니까 줄기마다 지금 꽃이 다 오네요. 이게 한꺼번에 피었으면 참 예쁠 건데. 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세요. 마디마디 다, 그러니까 줄기줄기마다 꽃이 지금 다와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아이는 드림이에요. 꽃이 생기면서 뿌리까지 나오는데 꽃으로 될지 고화로 될지 조금 더 있어봐야 되고요. 일월성이 한 송이가 폈는데 다른 여기저기에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전체적으로 저희 집에 있는 거 하나씩 하려다가 샵에 고장이 났어요. 그 수도가. 그래서 샵에 다녀오고 또 나갔다 와서 이거를 프리물리엄. 내나 보통 이 아이들은 동남아 정도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 이런 아이들이에요. 그냥 여기는 파피오가 아니고 파빌리오인데 꽃에도 운명이 있나 봐요. 계속 여기가 떨어져 버리고요. 여기도 떨어져서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또 떨어졌어요. 근데 마디마디 꽃을 주겠다는 건지 고화를 주겠다는 건지 네. 예, 네, 마디마디 지금 꽃, 그, 어쨌든 꽃인지 순인지 이렇게 보세요. 마디, 요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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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마디가 다 있어요. 계속 위에서 맨 위에 끝나 부러지고, 부러지고, 이래 됐어요. 세척도 3개나 나오고 있고요. 스칼렛 헤이젤보드. 이 아이는 원래 나눠서부터 가위질이 돼서 두 개로 이렇게 분촉하려고 이렇게 해놨었던 아이인데, 와, 내가 또 이런 화분 또 처음 봤어요. 와, 지금 이틀째 물에 이렇게 담궜는데, 뿌리에,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것이 달라붙어가 막, 수태가 달라붙어가 떡이 되고 떡이 져서, 와, 그래서 지금 계속 3일째 이렇게 물에 담궈 놓고 있거든요. 수경처럼. 그래서 다시 수태에 심어 주려고요. 미나리요. 로드게시, 예, 하이그르칠러스. 좀안 좋은 아이들 여기에 지금 다 있어요. 항상 저는 꽃을 놔둔 자리가 움직여요. 이 아이가 그 창문에 그 우리 보면은 찍찍이로 해갖고 붙이는 그거로 해놓았더니 이 아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져서 막 나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을 주어서 또 이쪽에다 갖다가 이렇게 걸어 놓았습니다. 이 아이들도 또 밖으로 다 나가야 되고요. 요거는 브라사볼라 그라우카 아베라고 선별품이라고 조금 가격이 했었거든요. 아, 물감당이 안 됩니다. 좋은 한주 되시고, 네. 와, 셀카둠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많아요.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 한번 봐보세요. 꽃대는 아닌 것 같은데 보이시나요? 이게 이 위에는 뿌리고요, 밑에 촉인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다 이렇게 돼 있었던 아이를 그대로 네 계속 심어 두어 봤거든요. 원종 오줌나 그라비올라. 이건 다 뿌리 같아요. 꽃대가 죽어서 제가 잘라버렸어요. 그리고 보세요. 잔설하고, 이게 잔설하고 핑크스타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이 아이는 대륜인데, 너왜안 나와? 이랬는데 꽃이 이래 나오고 있어요. 그냥 통에다가 하이드로블 놓고 물을 주고요. 요런 식으로 하는 거를 반수경이라고 하거든요. 식재를 조금은 이용했고, 네. 요거는, 요거 핑크스타하고 잔설이에요. 요두 가지 꽃대 나오고. 아, 막 물이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얘는 V3인데 그렇게 세력이 좋던 아이가 이렇게 돼서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좋은 한주 되시고. 이상 해그린 TV였습니다.